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노 대표입니다. 오늘은 2019년식 더뉴 소렌토 2.2 노블레스 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사고가 1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며, 이제 무사고라 하면은 저희가 가끔씩은 교환이 있는 차량도 무사고라고 하는데, 이 차량은 교환도 없는 이제 완전한 무사고, 퍼펙트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점이 있다면, 이 차량은 어디 도색 하나 들어간 곳이 없는 완전 무결하고 청결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노블레스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옵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5인승이 아닌 7인승 차량입니다. 자, 이제부터 트렁크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 차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블레스 차량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가 이제 아버님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짐을 이렇게 들고 원터치 방식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이렇게 7인승 차량입니다. 총 1열에 2자리, 2열에 3자리, 3열에 2자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7인승 차량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뒤에 3열에도 에어컨 통풍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컵홀더도 이렇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좀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에어컨을 작동할 시 내부에서 에어컨이 좀 더 빠르게 순환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트림을 한번 봐주시면은 플라스틱 기스난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이제 그 말은 즉슨 전 주인분께서 험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기압 타이어 킷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부도 한번 보여주세요. 비포장 도로에서 달릴 일이 많은데 하부도 굉장히 깨끗하죠. 자, 도심 주행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2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열 보여드릴 텐데요. 이 차량 굉장히 시트 색깔이 이쁘죠? 카라멜 색깔입니다. 카라멜 색깔. 소렌토는 가족용 SUV로 최고의 차량인데, 보시면 이제 뒤에 자녀분들이나 부모님들이 타셔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고, 이렇게 자, 앞에 다리에 이렇게 주먹 남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컵 홀더도 있기 때문에 뒤에 타신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노블레스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송풍구도 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SUV 그 다음에 시거잭 단자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좌석 이제 뒷좌석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워크인 버튼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2열에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행거리 보시면은 104,000km를 달렸던 차량이고요. 그 말은 즉슨 고속도로 주행 위주의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엔진에 과부하가 많이 가지 않은 차량이죠. 그리고 핸들 보시면은 지금 가죽 상태 굉장히 깨끗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대시보드 보시면은 그 전 주인분께서 이제 전차주분께서 이거를 씌워놓으셨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토 에어컨 오토에서 바깥의 온도랑 맞춰서 내부 온도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이 전자 파킹 옵션이 좋은 차량들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방 주차 센서 나와 있고, 오토 홀드 디드라이브인데도 불구하고 파킹에 막힌 것처럼 출발하지 않습니다. 두 개입니다. 쫙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인 거 보이시죠? 후측방 감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전하시기에 굉장히 안전하게 이제 차선 변경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전동 트렁크 버튼, 바깥에서만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도 버튼 한번 탁 누르시면은 내부에서도 트렁크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차량 기아의 유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유보 시스템이라 하면은 핸드폰이랑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엔진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사고가 1도 없는, 0.1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 한번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순정 실리콘 마감 처리된 지금 그런 순정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나면 이게 덕지덕지 발라져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뭐 본네트나 펜다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은 그런 차량이고, 지금 냉각수 부분도 굉장히 청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 보시면 오일 누유도 없고, 굉장히 엔진 측면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차량은 2.2이기 때문에 출발 토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2.2와 2.0이 200cc밖에 차이 안 난다 생각하시지만, 연비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데 그 출발할 때 힘은 체감할 수 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 차량 그냥 엔진오일만 가시고 타시면 되는 차량인데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엔진오일 무상교체 해드리면서 하부도 한 번 더 점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차량 저희가 고가에 매입해드리고 뭐 사고차 뭐 아무거나 상관없고 주행거리 긴 차, 연식 오래된 차 상관없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차 보러 당장 한 걸음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차량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위에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수출 노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